아니 이거 뭐 완전 이야. 스티리오급 게인이 나오네요. 게인량 충분하고요. 그냥 암안 쓰고 하는 응. 거에서 세션 충분히 다할수 하겠는데요? 있죠? 네. 기어 타임즈. 네, 울트라 투어 김은총 기타리스트 모셨습니다. 네, 아이고 추워라. 여러분, 보일러를 틀 때가 왔습니다.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지금 엄청 추운 이제 계절이 왔어요. 왔어요? 막 1도, 2도 막 이렇게 내려가더라고요, 새벽에. 오늘 아침에 영하 2도? 5까지 2도가 떨어졌어요. 지금 그리고 제가 오는 길에 체크해봤는데 지금 8도, 8도, 8도 정도. 아니 은총 씨 저번 주에 베트남 갔다 오셨잖아요. 네네네. 베트남 몇 이게 도예요? 이 시기에 베트남 갔다 오면 너무 좋죠. 지금 가면은 저는 베트남 태어나 처음 가봤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동남아 쪽뭐 여행을 가본 적도 없고 이제 일 때문에 가본 게 다였는데 갔는데. 많은 대표적인 우리가 동남아 하면 떠오르는 뭐 필리핀, 태국은 태국? 가봤는데 베트남은 네, 베트남만 못 가봤어요. 근데 이제 뭐 가니까 11월에 갔잖아요. 네. 그러니까 날씨가 너무 좋은 선선하지 거예요. 않아요? 다 25도쯤 네, 나오려나? 25도고 낮 온도는 30도인데 그딱 좋은 거 있죠. 그러니까 맞아요. 습하지 않고 아, 그럼 땀 줄줄 나지 않아요. 낮에 습하지 않아요. 오히려 밤에 습해지고 어. 온도가 낮은데 밤에 습해지고 낮에는 아주 아주 좋게 정말 그뭐 쾌적한 느낌. 쾌적한 그 내가 입고 있는 옷이 꿉꿉해지지 않는 맞아요. 아주 좋더라고요. 딱 한국의 늦여름에서 가을 넘어갈 때한 그쯤이 그런 것 베트남 같아요. 11월, 그런 것 12월 같아요. 감성이라. 그래서 그때는 이제 뭐 수영장에서 수영해도 나오면 좀 추워요. 맞아요, 네. 맞아요. 해가 한 5시 반쯤부터 이제 그 정도 지기 너무 그래서 지금 한이 시기에 이제 베트남 갔다 오면은 이제 시기를 은총 씨처럼 기가 막히게 고확 추워지는 시기에 갔다 오면 한국에서 나갈 때는 그렇게 안 추웠는데 들어오면 갑자기 겨울이 되어 있는 이상한 그죠? 네. 그런 굉장히 타이밍을 좋습니다. 근데 12월에 진짜 추울 때그 동남아 한번 도망 갔다 오면 그 되게 되게 괜찮더라고요. 예. 좋죠. 에너지가 우리가 흔히 충만해지죠. 피서가 예. 이제 더위를 피해서 가는 거잖아요. 피한을 하는 거죠. 피한. 피하는 그래서 베트남 쪽으로 이제 피한을 갔다 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일단 은총 씨 좋은 시기에 잘 갔다 오신 것 같아서 아주 좋습니다. 네, 그 인우 형이 아주 설명을 잘해 주셔가지고 네. 여기 또 베트남의 왕이거든요. 베트남 제한 7군데를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이 겨울에 추위를 피하는 방법이 한두 가지 정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좀 따뜻한 나라로 다녀오시는 거, 또 괜찮고. 그리고 따뜻한 집에서 좋은 기타를 치시는 거, 아, 좋죠. 아, 이렇게 크게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들 울트라한 겨울을 보내실 수 있도록 아메리칸 좋다, 울트라 2 가지고 왔고요. 야, 저희가 이거 얼마 전에 울트라 1 세일 방송을 엄청 했잖아요. 했잖아요. 그뭐 여러분들도 다 알고 계시겠지만 이제 2 나올 때 되면 이제 1또 한번 세일 또쫙 들어가죠. 그죠. 그래서 실제로 1이랑 2 스펙을 비교해 보시고 이럴 때가 오히려 1살수 있는 절호의 기회일 수도 있어요. 네. 원래 신상에 크게 꽂히지 않으시는 분들은 맞아요. 신상 나올 때 할인 적용되는 그 이전 버전의 그렇죠. 모델들을 사시는 분들도 많단 말이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2의 스펙을 한번 살펴보시고 나는 뭐 2에서 변경된 부분들이 뭐 나한테는 그닥 크게 와닿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이때 1을 사시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것 같습니다. 아메리칸 울트라는 저희가 늘 항상 기본적으로 얘기했던 게 있어요. 정말 너무너무 예쁜 클린톤. 거의 뭐 펜더 USA에서 들을 수 있는 가장 가장 하이. 하이엔드급의 클린톤에다가 범용성도 아주 뛰어난데 하나 맞아요. 저희가 약점으로 꼽은 게 게인이 좀덜 먹는다. 맞아요. 맞아요. 네. 좀 뻑뻑하죠. 그래서 특히 뭐 싱싱싱이나 이런 옵션의 경우에는 약간 좀 하이 게인을 사용하시려면은 기본 앰프 게인 플러스 이펙터를 좀 그죠. 조합을 하셔야 되고 물론 이펙터까지 조합하면 충분히 나옵니다. 하지만 이제 아메리칸 프로페셔널을 쓰던 감성으로 울트라를 치면은 왜 이렇게 조금 안 그렇게 안 먹어? 먹어. 이런 느낌을 좀 받을 수 있다는 거 저희가 늘 말씀드리는데 그래서 세션용으로 쓸 때는 좀 고민 없이 툭툭툭 막 쓰고 싶을 때는 아메리칸 프로페셔널이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고요. 되고요. 내가 좀 디테일하게 잡을 생각이 있다라고 하면 울트라로 하시는 게더 섬세한 접근이 가능하다. 맞아요. 이런 말씀을 늘 드렸었어요. 아메리칸 울트라 2는 기존의 이제 픽업 세팅이나 이런 것들은 변함이 없는데 픽업 자체가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던 그 장점과 단점들이 조금 다르게 표현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런 곳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모니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 아메리칸 울트라 2 텔레캐스터 가격은 379만 원입니다. 지금 다음 시간에 그 스트랩 보면 스트랩도 동일한 가격이고요.
바뀐 포인트들도 위주로 한번 스펙 쭉 한번 살펴볼게요. Made in USA, 전장 98.5cm, 무게는 3.55kg, 두께는 45+1mm, 12프렛 뒷둘레가 77mm이고요. 원래 예전에는 바디에 애쉬 옵션도 있었어요. 처음에 2020년에 저희가 울트라 텔레 처음으로 했을 때. 근데 지금은 애쉬 옵션이 없고요. 셀렉트 엘더에 글로스 우레탄 피니쉬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퍼터슨 메이플 모던 D쉐입에 울트라 사틴 우레탄 피니쉬가 적용이 맞아요. 되어 있고요. 네. 헤드머신 디럭스 캐스트 실드 라킹 쇼포스트 좋죠,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너트가 본넛에서 그라프텍의 터스크 너트로 바뀌었고요. 1.685인치 42.8mm 넘입니다. 펜더 USA 250L 니켈 플레이티드 스틸 스트링 009게이지 올라가 있고요. 네. 쿼터손 메이플 옵션의 경우에는 올라간 게 아니고 통이고요. 네, 에보니가 올라갑니다. 지판공률 반지름은 254mm에서 356mm로 가는 혼합공률 컴파운드 레디우스고요. 스케일 길이는 648mm, 프레스는 22, 미디엄 점보 프레. 픽업은 원래 그냥 울트라 노이즐리스 픽업이었는데 울트라 2 노이즐리스 픽업, 빈티지 텔레 픽업 두 개 있고요. 마스터 볼륨에 S1 스위치 달려 있고 마스터 톤 3웨이 픽업 셀렉터인데 S1 스위치는 어떤 픽업 셀렉션에서도 시리즈로 픽업 세팅을 바꿔줍니다. 이게 그거예요. 바이패스를 시켜버리는 거죠. 픽업 그렇죠. 셀렉터 자체를 S1 스위치를 누르는 순간 내가 픽업 셀렉터 1, 2, 3단 어디에 있든 그냥 시리즈 딱 두 개 험버커 딱 하나 거예요. 딱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범용성 확보에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되죠. 스트랙 네네. 같은 경우에는 그냥 넥 픽업을 어느 포지션에든 더해주는 옵션이고요. 그렇죠? 이것도 셀렉터를 비스듬히 그죠? 설치했네요. 네. 아. 그 제가 텔레크에 썼으면 항상 가장 불편하다고 생각했던 왜냐하면 이게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됐을 때 일자로 됐으면 내가 여기다 여기다 놓고 맞아. 순간적으로 이런 느낌이 아니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야 되잖아. 네. 그리고 왜 우리 텔레 중에 요 사이에 있는 거 있죠? 아, 그건 진짜 불편하죠. 정말 불편하죠. 근데 이번에 아주 그 유저들의 이런 불편함을 잘 받아들여서 나온 그렇습니다. 원래는 어떻게 하면 널 더 괴롭힐까 이런 약간 안티 인체공학적인 여기다 손가락을 꽂아야 되는데 여기서 밑에서부터 그렇죠. 네, 밑에 툭 치면 됩니다. 네, 식스 세들 스트링 스루 바디 하드테일 위드 크롬드 브라스 세들인데 브라스 세들 위에다 크롬 도금을 입혀서 그러니까 브라스인데 네, 색깔은 맞췄어요. 그리고 이쪽에 야광입니다. 네, 여기가. 맞아요. 아까 그것도 확인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서 이제 또 그 상품 설명을 좀 보면은 아이코닉한 스타일의 진일보한 기술을 불어넣어 여러분의 연주를 더욱 높은 곳까지 끌어올립니다. 이렇게 해주셨고요. 무한한 범용성 그리고 한계를 모르는 성능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울트라를 사는 이유라고 할 수가 있겠죠. 좋은 성능의 범용성을 가져가기 위해서. 자, 그리고 여기서 저희가 이제 쿼터손에 대해서 좀 한번 이해를 돕고자 이렇게 나무의 나이테를 그려봤는데 우리가 목재를 가장 많이 쓰려면 사실은 이렇게 자르는 게 좋겠죠. 이렇게 그냥 다다다다다 이렇게 자르면은 이렇게 되는 부분이 나오고 또 이렇게 되는 부분이 나오고 그리고 이렇게 자르다가 이까지 오면은 뭐 이렇게 되는 부분 여기 이렇게 되는 부분이 나올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이렇게 잘랐을 때 얘는 나뭇결이 이런 식으로 돌아가잖아.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렇게 넓게 넓게 돌아가죠. 얘네들을 플레인손이라고 합니다. 플레인손 예. 그냥 잘랐다라는 얘기죠. 근데 이게 나오는 무늬에 따라서 이게 약간 사선이 되잖아요. 예. 이콉 가면 약간 이렇게 기울어져 있잖아. 그리고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잘랐는데 다다다다다 거의 60에서 90에 가깝게 거의 똑바른 애들 이런 애들이 쿼터손이에요. 이런 애들이 쿼터손인데 이렇게만 자르면 쿼터손은 몇 조각 안 나오고 이 밑에 리프트손하고 플레인손까지 나오잖아요. 그래서 얘네를 어떻게 자르는 방식이 있냐 이걸 이제 이렇게 자릅니다. 이렇게 이렇게. 아,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죠. 이런 식으로 자르면 다 쿼터손이 나오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되면 목재를 버리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직선도 자르고 이만큼 다 버리는 거잖아. 삼각형을 다 삼각형 다 버리는 거. 네. 그 아까워서 이제 나온 방식이 이제 이렇게 자르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잘라. 이렇게. 그렇죠. 그렇죠. 아. 이렇게 잘라요? 이렇게 자르면 이제 이 부분은 쿼터 여기까지도 대충 쿼터 이러다가 이쯤부터 이제 리프트손이 나오는 거예요. 리프트손.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쿼터손 한 절반 나오고 그 다음 나머지는 리프트손 나오는 가공 방식이라 이게 되게 이제 목재를 버리지 않으면서도 퀄리티 좋게 쓸 수 있는 되게 선호되는 방식이고 가장 아껴 쓰는 방식은 그냥 일자로 쭉 잘라갖고 플레인손이 많이 나오는 방식. 이거는 쿼터손을 많이 뽑아낼 수는 있는데 이게 버리는 부분이 너무 많다. 그래서 자르는 방식에 대해서 뭐 쿼터손이다 리프트손이다 하는 것도 있지만 실제로는 자른 결과를 보고 그죠. 쿼터손이다 리프트손이다 얘기하는 경우가 더 많다라는 거.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했을 때 어떤 부위는 쿼터인데 어떤 부위는 안 나오는 이런 하프손 같은 부위가 그렇죠. 나타난다.
네, 오늘 이렇게 쿼터손에 대한 내용까지 좀 알아봤고요. 그럼 바로 네. 사운드를 들어보기 전에 예전에 어떤 평가를 받았는지 볼게요. 네. 아메리칸 울트라 텔레 2020년에 이거 스쿼드 아닐 때 했었는데 네. 이때도 역시 은총 씨랑 했거든요. 선생님은 아메리칸 울트라 캐스터, 은총 씨는 리치 코젠 누노 형, 형들 기타 여기 있어. 저는 브라운관에서 나오는 4K 영상. 4K 예, 영상. 이게 약간 빈티지한 그런 스타일에다가 선명한 톤이 예, 딱딱 나오니까 좋은 그런 퀄리티. 그래서 8.5, 9, 8.5 이렇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2023년도에 리미티드 에디션으로 한번 스쿼드를 했을 때 76.33. 선생님은 닌자 풍뎅이, 은총 씨는 모던 풍뎅이, 저는 톡 쏘는 텍사스 티 이렇게 드렸어요. 그때 그 색깔이 풍뎅 네, 색깔이었죠. 색깔이 풍뎅 색깔. 그렇습니다. 이렇게 기존 것까지 복습해봤고요. 바로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네. 2단이고요. 아 좋다. 아마 여러분들이 텔레를 사는 이유 중에 하나죠. 프론트 픽업이고요. 너무 점잖다 그러네. 너무 점잖아. 일단 리얼 한번 가보죠. 조금 올라오네. 아 근데 점잖긴 하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얘는 그 텔레 감성도 가지고 있는데 그 왜 선생님이 방금 말씀하셨던 텔레를 원래 사는 이유 중에 그 찌르는 듯한 소리 있잖아요. 와일드함을 사는 건데. 근데 그게 싫어. 근데 나는 텔레 바디를 좋아해. 나는 스트라토보다는 텔레를 좋아해. 그랬을 때 또 이점이죠. 이런 소리가 나니까. 그죠? 시리즈. 마샬로 가볼게요. 네. 네, 좀 살아나죠. 네. 시리즈도 좋아요. 시리즈가 있어서 이따가 뭐 개인 할 때도 시리즈로 해놓고 하면은 좀 두툼하게 잘 뽑아낼 수 있겠네요. 아 이게 좋아요. 클린턴이 진짜 울트라가
아니 이거 뭐 이야. 완전 스튜디오급 게인이 나오네요. 게인량 충분하고요. 그냥 암 안 쓰고 하는 거에서 세션 충분히 하겠는데요? 네. 이거 한 대로 발라드를 끝낼 수도 할 있는. 할 수도 있어요. 암만 안 쓰면. 암만 안 쓰면. 잘 먹는데요? 지금 S 안 스위치 눌렀어요. 안 누른 거예요? 네. 눌러보면. 안정적이에요. 진짜 범용성을 두루 갖추면서도 각 톤의 퀄리티가 너무너무 좋은 아주 훌륭한 좋다, 사운드의 이거. 조합 잘 들어봤습니다. 네. 이거 딱 들으니까 진짜로 이거 한 대로 암 안 쓸 거면은 뭐 웬만한 장르는 세션을 끝낼 수 있을 정도로 너무너무 좋은 사운드의 퀄리티가 나오네요. 이거 하면 되잖아. 우리 그걸 이제 일일이 할 수 없으니까. 그렇죠. 근데 그거는 사서 하셔야죠. 근데 우리가 텔레를 쓰는 이유 중에 하나가 픽업이 두 개 달린. 두 개 달린. 그러니까 레스폴이든 간에 이제 텔레캐스터 간에 그 2단은 나오는 그 꽁냥한 소리 있잖아요. 네네네. 그 소리가 매력적으로 쓰는 거지만 특히나 텔레캐스터 같은 경우는 프론트가 됐든 리어 같은 간에 좀 이제 그 리어 되면 저는 이제 짜진다고 표현하는데 그 짜지게 쫙 쫙 나니까 어떤 부분에서 너무 장르적인 색깔을 너무 많이 띄고 프론트도 보면은 스트라토캐스터가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좀 펀칭감 이렇게 두툼하게 빵 때려지는 느낌보다는 얘는 좀 찌르게 송곳으로 찌르는 것처럼 꽉꽉 찌르는 그 느낌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까 선생님이 좀 재미없다고 말씀하신 부분이 역으로 다 좀 다듬어진 것 같아요. 다듬어져서 맞아요. 리어나 프론트에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그 본명 기타에서 나오는 그 스탠다드한 세팅이 돼 있는 상황에서 텔레 맛도 느끼는데 게인도 잘 먹어요. 그리고 잡음 없고 뭐 다만 암만 없을 뿐인데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좀 쓸 그게 많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게요. 정말 뭐 텔레의 원형을 유지한 채로 정말 다양한 기능들을 아주 잘 소화하는 텔레 좋습니다. 우리가 좀 아쉬워했었던 어떤 게인 쪽도 이제 충분히 또 커버가 되는 그런 느낌이라 울트라2 수요가 상당히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네 은총씨 멋진 시연 듣고 와서 이야기 마저 나누겠습니다. 뿅, 뿅. 잘 듣고 왔습니다. 선생님부터 한 줄 평 드릴게요. 서부 개척 시대 때 네. 기관총이라고는 이 발칸식 이 게틀링 이거밖에 없었거든요. 네. 이게 한 줄 평을 드리자면
서부시대 기관단총. 기관, 서부시대 기관단총. 기관단총. 그 원시적이면서도 고성능이라는 거죠. 거예요. 아, 게틀링 텔레. 게텔레. 게텔레. 좋습니다. 저는 누구나 먹을 수 있는 홍어회. 오, 이거 이것도 좋다, 비슷한 감성이네요. 네, 네. 굉장히 빈티지하고 어려운 느낌일 것 같지만 막상 먹어보면은 범용성이 있어. 그렇죠. 홍어회가 사실 매니아 분들은 이제 미친 듯이 미친 듯이 근데 이제 사실 못 먹는 사람 대부분 텔레캐스터라는 영역이 좀 그런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누구나 먹을 수 있는 홍어회다. 좋네요. 이거 되게 좋은 한입평입니다. 두 분은 되게 은유적으로 주셨고 저는 직접 드리겠습니다. 세션 텔레. 세텔레. 세텔. 게텔레 세텔레. 오케이, 좋아요. 우리 은총 씨가 한 줄 평이 많이 좋아졌어요. 아, 너무 재밌어요. 뭐 좋아 좋아 뭐 그거 다 잊어버렸어요. 네,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선생님 사운드 31, 가성비 14, 편의성 15, 디자인 16, 총점 76점이고요. 네, 은총씨는 사운드 31, 가성비 14, 편의성 16, 디자인 17, 총점은 78점. 저는 사운드 32, 가성비 14, 편의성 17, 디자인 16, 총점은 79. 평균은 77.67. 지난 2023년도에 나왔던 리미티드 에디션 울트라 텔레가 76.33인데 확실히 올랐죠, 점수가. 네. 이게 여기서 재밌는 포인트가 있는 게 사운드가 거의 1점씩, 선생님이랑 저는 1점 올랐고 은총신 제자리, 가성비가 전부 1점씩 올랐습니다. 올랐어요. 가격이 어쨌든 그때에 비해서 유지를 하고 있는데 조금 퀄리티가 상승한 느낌을 그죠? 우리가 봤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더, 물론 이제 이 가격이 비싸긴 비싸요. 그래서 네. 뭐 무슨 뭐 가성비가 뭐 16, 17 나오는 건 아닌데 결코 높은 가성비는 아닙니다만 여기에 비해서는 어쨌든 올랐다. 그리고 편의성은 그때 15, 16, 16인데 이번에는 15, 16, 17입니다. 오. 제가 이제 17을 드렸는데 전 텔레에다 17 주는 게 처음이거든요. 네. 근데 오늘 이제 들었을 때 뭐 이렇게 S1 스위치로 이 시리즈를 하는 뭐 이런 기능들 자체가 엄청 대단하다기보다 그렇게 해서 나온 결과물들의 사운드 범용성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그 결과에 저는 오, 이거는 진짜 이거 한 대로 웬만한 장르가 되겠다라는 그 범용성에 저는 아주 높은 점수를 드렸고요. 그리고 디자인은 오히려 뭐 별거 없어요. 별거 없어요. 네. 하얀죠. 뭐. 16, 17, 18인데 16, 16, 17 뭐 그냥 그러니까 뭐 거기서 디자인은 뭐 그다지 큰 인상이 없다 뭐 이런 내용이었고요. 그냥 예쁜 텔레죠. 네. 그냥 예쁜 텔레. 네. 그리고 텔레 실제로 그런 오리지널리티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에이 뭐 텔레 뭐 이렇게 이렇게 만들었어 뭐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네. 근데 이 무슨 색이에요? 이게 아발랑쉬? 아발랑쉬 눈보라. 아발랑쉬가 눈보라인가요? 예, 예. 아발랑쉬 눈보라 같기도 하네요. 아발랑쉬. 눈사태. 눈사태. 예, 눈사태 같은. 아, 그러니까 눈이 그냥 내리면 허에도 눈사태 나갖고 막 이렇게 와르르르 땅이랑 섞이면 이런 색깔이구나. 눈사태. 근데 예뻐요 진짜. 예, 그리고 울트라버스트가 있고요. 이거 두 개가 이제 메이플 지판이고 에보니 지판은 텍사스티. 텍사스티. 야, 우리 저번에 했었던 게그 텍사스티 리미티드 에디션. 아, 좋습니다. 이렇게 색상도 한번 살펴봤고 어쨌든 이런 느낌으로 스쿼드는 조금 올랐어요. 네네네. 분명히 아메리칸 2로 가서 발전된 부분들이 저희가 충분히 인정을 할 만한 부분들이 많다. 이렇게 최종 평가를 내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은 다음 시간이 훨씬 기대됩니다. 그렇죠. 스트라토캐스터. 네. 과연 우리가 계속해서 약점이라고 꼽아왔던 그 개인 과연 어떻게 되었을지 오늘을 보니까 더 기대가 많이 되네요. 네, 다음 시간에 울트라 2 스트라토캐스터로 돌아오겠습니다. 마무리 주시죠. 네, 매일매일 기어타임스.